지금으로부터 무려 350여 년 전인 1667년 태양왕이라 불렸던 루이 14세의 주치의 장 데니스는 최초로 인간에게 수혈을 성공한 의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인간 대 인간의 수혈이 아니라 양의 피를 인간에게 수혈했다는 것이었죠. 장 데니스는 그 후로도 무려 4번이나 더 동물의 피를 인간에게 수혈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송아지에게 수혈받은 남자가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수혈은 금기의 기술로 낙인 찍혀 무려 150년간이나 봉인됩니다. 이 봉인이 다시 풀린 것은 산부인과 의사 제임스 블런델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는 1818년 역사적인 첫 인간 대 인간의 수혈을 감행했습니다. 위암을 앓던 환자에게 사람의 피를 수혈했던 것인데 불행히도 그 환자는 얼마 못 가 사망하고 말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임스 블런델은 출혈이 심한 산모들에게 수혈을 지속적으로 시행했고 그의 영향으로 다른 의사들도 수혈에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수혈에는 엄청난 위험이 따랐죠.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48명의 수혈 환자 중 무려 18명이나 사망했다고도 하는데요. 그런데도 의사들은 사람이 왜 죽어나가는지 정확한 원인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궁금증은 1901년 카를 란투슈타이너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인간에겐 서로 다른 네 가지의 혈액형이 존재하고 다른 혈액형들이 만나면 피가 응고되어 인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밝혀낸 것이죠. 혈액형의 발견이었습니다. 이때부터 혈액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때마침 벌어진 제1차 세계대전은 혈액형 연구에 매우 최적의 조건을 마련해 주었죠. 폴란드의 학자 루드비크 힐슈펠트는 세계 각지에서 모인 8,500명의 병사들을 대상으로 혈액형 조사를 실시하는데요. 민족에 따라 혈액형의 분포가 다르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유럽인들이 다른 인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A형이 많았던 것인데요. 힐슈펠트는 이것을 수치로 나타내어 2.0 이상이면 유럽형, 1.3 미만이면 아시아 아프리카형, 그 사이를 중간형으로 구분하는 인종 개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이용해 수치가 높은 유럽인이 가장 우월하고 아시아 아프리카인들이 가장 열등하다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주장을 가장 적극 도입한 것은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경성의학전문학교 교수였던 기리아시 신이치는 조선 내에 거주하던 조선인과 일본인의 혈액형을 조사하여 일본인의 인종계수가 조선인보다 높다는 결론을 도출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본인이 조선인보다 우월하며 식민지배는 정당한 것이라는 식민사관에 이용하려 하죠. 하지만 여기엔 커다란 맹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선인보단 인종계수에 높았던 일본인이었지만 유럽인보단 한참 낮았던 것이었죠. 이것은 일본인인 유럽인보다 열등하다는 논리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고 얼마 가지 않아 이 인종계수에 대한 연구는 중지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혈액형 연구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자였던 후루카와 타케지는 319명을 대상으로 혈액형과 성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혈액형과 기질이라는 책을 출판합니다. A형은 소극적이고 보수적이며 B형은 진취적이며 개방적이다와 같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혈액형에 대한 고정관념이 바로 이 책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이 책은 시대와 국경을 넘어서 21세기 현재 한국에서도 여전히 굳건한 과학적 사실로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란투슈타이너가 ABO식의 4가지 혈액형을 발견한 이래 현재까지 약 500여 종의 새로운 혈액형이 발견되었습니다. 만약 100여 년 전 후르크와 타케지가 주장했던 혈액형별 성격론이 맞다면 새로 발견된 500여 가지의 새로운 성격들을 다시 연구해봐야 되는 게 아닐까요?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지금 티슈박스에서는 함께 일할 사람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설명란을 참고하세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안녕!